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서론을 나누었죠. 다 잊었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가지만이라도 좀 기억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는 누가 썼어요? 누가 썼죠? 예. 처음으로 5부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두 번째는 이 히브리서는 어떤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죠? 서신 형식으로 쓰여졌지만 내용은 설교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담은 서신 형식이다. 이 정도 개요는 알고 있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당시 이 책을 받아들어 읽어야 하는 독자는 누군가? 그리고 그 독자의 정황은 무엇인가? 온 땅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팔레스타인 유대 땅을 떠나 로마 제국하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들의 정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물리적으로 핍박이 있고 유대교로부터 다시 회유의 시도가 있었죠. 너희들이 지금 믿는 그 복음은 가짜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이 복귀에 대한 회유가 강렬하게 있었던. 그러니까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시련 속에 있어서 그 시련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물에 떠내려갈 정도의 위경에 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다. 이해가 되죠? 또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옛적이라는 의미는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렇게 아련한 또는 막연한 어떤 옛날 시대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 기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후자입니다. 여기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랬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구약시대를 망라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계시를 누가 받아 전달했습니까? 선지자들이죠? 예,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저 뭐 일반적인 서론 같지만 여기에 담아진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감춰져 있어요. 우선 구약의 시대를 얘기한다. 그런데 보통 우리 기독교를 또 다른 말로 무슨 종교라고도 하죠.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와 비밀의 차이는 뭘까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비밀은 계시와 달라요. 그 비밀은 감추고 있다가 짠 하고 보여주면 아, 그거였구나 하고 이성의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비밀이에요. 아, 그거였구나. 감추어졌던 게. 그런데 계시는 말 자체가 계시라는 말이 열어 보여주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감추고 있다가 자, 이겁니다라고 열어 보여줬는데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래서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벌어져요. 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여타 종교는 인간이 수행과 득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 참된 어떤 것을 터득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근본의 출처가 시작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왜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자, 이거다라고 보여줬는데도 못 봐요. 몰라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것을 이해시키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여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출발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종교는 출발이 인간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자, 앞을 좀 보십시다. 여러 부분이나 여러 모양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근데 달랐길래 다르게 표현을 했겠죠. 자, 우선 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 부분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는 선지자들에게 썼는데 한 사람에게 준 겁니까? 여러 사람에게 준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 줬죠. 모세도 계시를 받았고 엘리야도 계시를 받았고 다니엘도 계시를 받았고 에스겔도 계시를 받았고 이사야도 계시를 받았어요. 한 사람에게 준 겁니까? 여러 선지자에게 준 겁니까? 여러 선지자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을 때 완전한 그림을 받았습니까? 부분적으로 맡았습니까? 부분적으로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로 이해를 한다면 전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조각씩 맡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거를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많은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계시는 부분적이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통째로 전체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이사야에게는 꼬랑지 부분을, 에스겔에게는 머리 부분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구약의 계시는 아직 완전하다, 아직 충분치 않다. 충분치 않죠. 완성되지 않은 계시란 말이에요. 충분치 않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거나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조각을 갖고 있어요. 구약의 계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소개된 여러 모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모양. 이건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계시하시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직접 말씀하세요. 어떤 데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날까? 이게 지진, 폭풍우, 천재지변. 네. 맞나요? 네. 귀국한 지가 꽤 됐는데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때는 동물을 통해 말씀하세요. 자, 이거는 한 가지로 획일적인 방법을 취한 겁니까? 여러 모양을 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계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시예요.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신약을 넘어가서 어떤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이제 맞아 보십시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앞을 보실까요? 뭐 하신 하나님이? 자, 이것은 오늘 본론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 계시의 수단을 뭘로 사용하셨죠? 말씀이라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 너한테 전달했다, 말했다. 단순히 의사전달이나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그 말씀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까지를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내 인생을 통해 관통하고 내 인생을 통해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내 생애 속에 어마어마한 얘기가 되냐 하면, 여러분 정말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있습니까? 매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있습니까? 우리 연초가 되면 결심하는 건 늘 하나 있죠. 올해는 삼독은 무리고 일독이라도 반드시 해내리라. 그리고 이제 보름 지났는데 벌써 몇 날 뭉개고 지나갔죠.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광고도 아닌데 왜 스킵하고 자꾸 지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구정이라는 또 다른 새해를 주셨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특권입니다. 왜 그걸 놓칩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아무개야, 나는 이 놀라운 경영을 너와 함께 공유하고 싶다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강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하는 일을 어찌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내 하는 일을 어찌 너한테 숨기겠느냐. 그게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이거 안 하실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볼까요?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앞을 보십시다. 이렇게 한 절, 한 문장, 한 단어씩 풀어가다 보면 속으로 걱정들을 해요. 이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 끝날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탄탄하게 들어가야 나머지가 쭉쭉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사실은 중요한 히브리서의 원리가, 내용이 다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1장만 이렇게 탄탄하게 하면 나머지는 쭉쭉 나갈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을 얘기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종말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이미 종말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어느 쪽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미 종말 안에 들어와 있어. 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돼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 말은 종말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종말의 시간은 뭘 뜻할까요? 그거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나온 개념처럼, 다시 말해서 디시전 데이, 결정의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에게 V데이입니다. 승리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가오는 종말의 시간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종말이라는 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채워가야 되는가가 우리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뭘로 채워야 될까요? 어떤 성도들의 인생이든지 이 시공간에 남은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 애들을 생산해내는데, 부부들이 아이들을 낳는데, 이런 정상적이라면 이런 부모 본 적 있나요? 첫째는 앵벌이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을 잡고, 둘째는 껌팔이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자고. 그 애들 기능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써먹으려고 애 낳는 부모 있나요? 그런 부모는 정상이라면 없어요. 부모의 그저 소원이 있다면 이 아이가 건강한 미래를 향해서 건강한 인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큰 꿈일 겁니다. 적어도 그 부모가 제정신 가진 부모라면.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가 항상 그 헌신 컴플렉스가 있어요. 쓰임받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하나님의 최종 목적으로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못났든 잘났든 작든 크든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즐거운 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왜 선교를 맡기고 헌신을 맡기고 봉사를 맡기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거 만지작거리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결론에 인생이 이르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린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나의 절망스러운 모습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이 십자가로 채워가는 인생입니다. 이거 안 되면 그 시간은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진짜 태도여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마지막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러분, 누굴 통하여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모든 그림의 실제적인 실체가 한 사람 누구에게로 모아집니까?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지고 그리스도로부터 끝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승전 예수, 기승전 그리스도, 기승전 십자가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채워지고 그렇게 맞춰지도록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비껴가는 나머지 모든 시간과 나머지 모든 업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성경 기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까지 여덟 가지, 내용으로는 일곱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1부 때 제가 시간 배분을 잘못해가지고 이걸 다 설명할 욕심으로 여덟 가지를 다 설명했는데 결과는 여덟 가지를 제대로 한 개도 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2부서부터는 반을 잘라서 네 가지만 소개를 하고 나머지 결론까지 네 가지는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그 아들이 기독론적으로 어떤 분인가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텐데 보통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제일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압축화일로 설명한 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기독론의 정수라고 불리웁니다. 골로새서와 함께.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단순히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신학이야말로 내가 오늘 콩나물을 팔다 왔던 알바를 하다가 왔던 내 현실과 현장과 매우 직결되는 신앙 고백으로까지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 아들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십시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앞을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끝날 무렵쯤 이거 한번 복습을 할 텐데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그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만유의 상속자.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만유의 상속자. 여쭤볼게요. 만유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를 만유라고 해요? 우리 지구촌. 여러분, 만유라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해서 지구를 넘어 해달 별을 뛰어넘어 전 우주적 영역을 얘기합니다. 이게 만유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를 만유에 뭐로 세웠다고요? 상속자. 또 다른 성경에는 옛날 고어에는 후사라고도 번역을 했었어요. 상속자가 훨씬 와닿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설명 듣는 여러분 청중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내 생활이 코가 석자인데 예수님이 만유를 상속받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뜬구름 잡는 식 같은 이야기를 내가 듣고 앉아야 되나? 정말 그럴까요?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내용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뭘 잊게 하신다고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만유의 상속자시랍니다. 그럼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외인처럼 있다가 이방인처럼 있다가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어디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상속이 누구의 몫도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왜? 우린 누구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전체 서신서의 대주제가 뭐예요?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신론을 말하고 기독론을 말하는데 머무는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 삶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게 좀 거북스러운 비유이긴 하나 그래도 뭐 우리 즐거운 상상을 한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누런 봉투 하나가 날아들었어요.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름으로.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끌어보니까 우리나라 3대 재벌 중에 하나인 그 재벌에 내가 법적으로 상속자가 돼 있는 거예요. 안 놀래시네요? 다시, 3대 재벌 중에 그 모든 재산에 상속자가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예? 리액션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시한 잔돈 가지고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몇만 원 가지고 시비할까요? 안 해요. 물질과 물질의 비유에서도 그럴 수 있을진데 아예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물질은 많으나 적으나 아무리 많아도 8, 90년 만지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 영혼이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염을 하면서 많은 죽은 자들의 수의를 입혀봤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이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수의를 입히다 보니까 호주머니가 없어요. 죽은 자들이 입고 가는 옷에는 카드 한 장 넣고 갈 주머니가 없어요. 다 손 털고 갑니다. 왜?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이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걸 누가 상속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자기 안에다가 우리를 죽여서 다시 살려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상속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상속의 문제가 나와 관계없는 항목일까요? 아닙니다.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눈이 열어진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시각과 관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시시해져 버리는 겁니다. 더 좋은 곳에 눈이 열어지면 붙들고 이게 전부인 양 분노하고 애달파하고 속상해 하던 것들이 아유 이까짓 걸 가지고 내가 왜 그랬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하셨느니라? 지었다는 말은 창조주이시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영역이 하나 있죠? 뭡니까? 뭘까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속된 우리를 천성에 이를 때까지 안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할로 국한된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너십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가르쳐주죠.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니라. 거기 천지의 주재라는 말을 써요. 천지의 주재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지기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인인 그분의 물건을, 그분의 시간을, 그분의 물질을 맡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죠? 청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거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막 다 탕감을 해줘요. 1억 진 사람은 5천으로 깎아주고 10억 진 사람은 막 8억으로 깎아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해고 통고 받고 나서야 뭘 깨달았죠? 이거 자기 돈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 돈 같으면 막 그렇게 깎아줘요? 살이 떨리는데 어떻게 깎아줘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내 돈 아니니까 막 깎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을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자, 앞을 볼까요? 지금 오늘 날이 굉장히 좋더군요. 창밖을 보니까. 춥지만 햇빛이 쨍하게 나니까 그래도 기분이 아주 청명하고 좋아요. 자, 나가면 이제 햇빛이 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햇볕만 보고도 어떤 존재와 실체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까? 태양의 실체와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오늘 해가 났구나. 해가 떴구나. 뭘 보고 알았죠? 빛을 보고 알았어요. 광채를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광채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광채는 무엇의 반영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존귀한 실체의 반영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광채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또 다른 표현과 설명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빛이다. 길이다. 진리다. 자, 여러분. 저 안산에 가면 한 37년 목회한 아주 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은퇴를 하셨죠.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개척을 할 때, 그 개척 초기에 야사 및 간증 같은 이야기들을 묶은 책들이 있습니다. 뭐 그 선배는 저도 잘 아는 분이라서 그 개척 때부터 얼마나 참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목회를 했는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37년 전에는 집집마다 자동차가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뭐 거의 자전거로 신방도 다니고 하던 때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동네를 시골길을 돌아다니면 그 시골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분만 지나가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목사 지나간다. 진짜 목사 지나간다. 그게 뭐예요? 그게 광채예요. 뭐가 반영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뭐 멀리 저 구름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현실에 우리의 요구되는 삶의 문제입니다.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정말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봤나요?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있어. 저 사람 보면 확실해. 신이라는 존재가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있긴 있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저렇게 살 수가 없지. 이게 뭐예요? 광채의 삶이에요. 쉽지 않죠? 맞습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거덜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걔 중에는 거덜이 났는데도 부자로 살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이 돈 때문에 헌신을 했고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었구나. 그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걸 봐서 이분의 믿음은 진짜였구나. 근데 반대의 경우도 봤어요.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 때처럼 똑같이 교만하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도 반대의 경우이긴 하지만은 뭘 인정할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절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물질이 있고 없고의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들이죠. 그겁니다.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표정은 거의 그 빚 받으러 오신 분들 표정이라서 참 그래요. 자, 얼굴을 좀 그 연습 좀 합시다. 아, 뭐 미소라도 띄어야 광채가 비치기 시작하죠.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일상에 여러분 선교사로서 살아야 돼요. 통영 가고 목포 가고 장흥 가서 선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일상으로서의 선교는 쉬울까요?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건 매일 죽어야 하니까. 순간순간마다 죽어야 되고 내려놔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그 삶이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광채의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보십시다. 네 번째.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것도 유사한 말 같은데 다른 말입니다. 이 본체의 형상이 뭘까요? 여기 보세요. 이 물건을 찍어내려면 이 물건을 담는 먼저 뭐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 건축용어로 말하자면 거푸집을 만들어야 돼요. 말하자면 주조 과정을 통해서 틀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다가 물질을 집어넣으면 굳어져서 탁 기계가 뱉어내면 이 모양이 일정하게 만들어집니다. 맞죠? 이게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RSV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스탬프라고 돼 있어. 도장. 어떤 애기들을 보면 누구 집 애다라고 말 안 해도 아, 이거 누구 집 아들이구나. 대번 알 수 있는 애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런 애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인감도장이라고 합니다. 인감도장. 스탬프예요, 그냥. 새긴 대로 그대로 찍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 정말 시도도 못해.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골목에서 놀면 가끔 저희 아버님이 직업군이셨는데 아버지 그 부하 직원들이 이제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골목에 놀던 저를 보고 보통 집을 찾으셨어요. 어, 저기 송소령 아들이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맞아요.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을 잡고 집을 찾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창조하실 때 우리를 무슨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럼 우리 속에는 누구의 본체의 그림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이라는 본체의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영광의 광채와는 또 다른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새해, 또 작게는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네 가지 기독론에 대한 설명이 기독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까지 순종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자, 복습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만유의 상속자. 그 상속은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아주 있다. 아주 있다. 두 번째. 뭐예요? 창조의 주. 따라서 합니다. 창조의 주. 만유의 상속자. 창조의 주. 세 번째는 영광의 본체. 영광의 광채. 영광의 광채. 따라서 합니다. 영광의 광채. 네 번째는 본체의 형상. 이 네 가지 그리스도에 나타난 속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즐거움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